10월 16일 재보궐선거가 매우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부산금정구에는요, 조국혁신당, 그리고 민주당, 국민의힘이 3자 대결을 벌이고 있는데, 민주당은 조국혁신당 인정 약간 안 하는 분위기 있습니다. 단일화 하자는데, 답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것 같은데, 그래서 조국혁신당에 계시는 예민 의원과, 그리고 조국혁신당 후보로 출마하신 우리 유재성 후보 직접 전화 연결해서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이예민입니다. 자, 지금 이예민 의원이 부산금정구 선거 총괄 책임자 이랬습니까? 아, 책임 의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예. 네, 그래서 지난 17일, 18일 추석 때 다녀왔습니다. 예, 예. 분위기 어떻던가요? 분위기 뜨겁고요. 저희 예. 유재성 후보께서 사실 많은 분들이 인지도가 없네 이런 말씀을 하시긴 했지만, 저 또한 총선 출마를 할 때 인지도 국내에 전혀 없었습니다. 네. 그 측면에서 저는 어떻게 인지도를 올릴지 너무 고민해봤던 입장에서 공감을 많이 하면서 우리 류재성 후보 손잡고 구석구석 부대 앞부터 온천장부터 많이 누볐습니다. 자, 부산대학 앞에 온천장에 열심히 이제 뛰어다녔다고 하는데 류재성 후보 직접 전화 연결했습니다. 유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류재성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조국 대표 말씀이 이렇더라고요. 부산에서 네. 조국혁신당 후보로 유재성 변호사를 영입한 것은 내가 정치하고 난 뒤에 아주 잘한 일 중에 하나다. 이렇게 호평을 하시더라고요. 예, 예. 그럴 만큼 지역사회에서 인지도나 영향력이 상당히 크신 모양입니다. 뭐, 과찬의 말씀이시고, 제 스스로를 자자찬하게 될까봐 조금 조심스럽습니다만은, 저의 그동안의 이력이나, 그동안에 이제 저의 활동상, 저의 비전, 이런 것을 보시고, 그렇게 평가한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 민주당에서도 충분히 영입할 만한 인사였는데 조국혁신당 예. 영입을 받았을 때 예. 현실적으로 당선 가능성도 그다지 높지 않고 또 다음에 국회의원 예. 출마하는 것까지 생각하면 이런저런 예. 고민이 많았을 것 같은데 조국혁신당을 선택했던 이유 어떤 겁니까? 예, 그 사실은 현실 정치에 대해서 내가 정치를 하겠다 이런 생각을 잘 해보지를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 이제 제안을 했을 때는 말씀하신 그런 여러 현실적인 이유보다는 내가 과연 정치를 잘할 수 있을까? 제가 적합한가? 이게 이제 가장 큰 고민이었습니다. 이제 바깥에서 민변 활동을 하고 할 때는 어떤 원칙에 입각해서 이상에 입각해서 비판을 하고 그것을 견지할 수 있는데 또 현실 정치를 하게 되면 때로는 상대방과 타협도 해야 되고 그러면 약간의 원칙이 후퇴할 수도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그러나 원칙이 후퇴하면서도 뭔가 현실적인 가시적인 또 성과를 만들어내야 되는데 그것은 또 현실 정치의 바깥에서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것과는 전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좀 고민을 했던 것이고 이제 조국혁신당이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은 이제 지난 총선에서 증명이 되었고. 그리고 이제 금정구에서는 비례대표 득표율이 또 민주당보다 높았습니다. 그리고 여기가 어려운 곳이기는 하지만 정치를 시작할 때 어떤 조국혁신당이라는 새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그 조국혁신당이라는 배를 타고 한번 시작해보자 어렵지만 그렇게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부청장급이 아니고 부산시장 바로 출마하셔도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주 내용도 좋으시고요. 말씀도 하면 하실수록 유권자들이 굉장히 좀 호응을 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예민히 의원이 보시기에 유재성 후보 어떤 사람입니까? 지금 방금 들어보셨듯이 좀 신뢰감을 많이 주시는 분이고요. 하지만 저처럼 그렇게 재미있는 분은 아니시고요. 네. 재미있는 분은 아니시고. 알고 보면 재미도 있습니다. 예, 예. 하지만 금정을 아끼고 사랑한 금정 구석구석을 본인이 변화시키겠다. 그다음에 금정의 변화를 통해서 이번 전국의 어떤 진보 진영의 바람 일으켜서 정권 심판의 앞장서는 주춧돌을 놓겠다라는 의지는 엄청 높은 분이라서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이 지지를 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저희 후보님 그 배우자 예? 자랑 조금 해주시죠. 누구 자랑요? 배우자 자랑 좀 해주시죠. 아, 예. 저보다 일찍 나가서 저보다 늦게 들어옵니다. 단적으로. 그래서 이제 우리 조국 혁신당의
중앙 당직자들하고 대표님이 후보를 바꿔야겠다. 예. 라고 농담을 할 정도로 정말 열심히 하고, 이게 성격적으로 이제 다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고 공감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이제 좀 냉대하던 지역의 일반적인 정서상 그런 분들의 분위기가 좀 많이 누그러졌다 이렇게 들었고, 그 옆에서 지켜본 어떤 지지자들, 당원들이 저한테, 아니, 배우자가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후보는 지금 뭐 하고 있느냐, 이렇게 또 질책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더 분발하고 있습니다. 저 분발하고 있다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저런 예. 말씀을 하면 표를 넣는데 도움이 되는지 도움이 안 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만큼 예. 이제 배우자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다. 예, 제가 이번에 조국혁신당이 지역구별로 후보 낸 걸 보니까요. 아무래도 예. 이번 선거 분위기를 띄우는 데는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다는 생각은 좀 들고요. 다만 예. 그 과정에서 민주당과 단일화를 할 수 있느냐 없느냐는 것은 또 좀 더 민감하게 양쪽이 다 반응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단일화와 관련해서는 뭔가 제안을 하신 게 유재성 후보 쪽에 있습니까? 예. 또 제안을 했다면 민주당 쪽에서는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우선은 이제 조국신당 조국 대표가 단일화를 해야 한다라고 먼저 요구를 했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아무 반응이 없다가 갑자기 이제 김경지 후보를 이제 전략 공천을 했습니다. 그 뒤에 재차 단일화를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단일화의 방식으로 후보자 간 공개 토론을 거쳐서 누가 국민의힘에 1대1로 맞섰을 때 이길 수 있는 후보인지 유권자들이 검증하고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 방식의 단일화를 해야 한다. 라고 이제 재차 제안을 했고, 그것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에서 아무런 공식적인 반응이 없어서 어제 제가 이제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단일화를 촉구하고, 그리고 이런 아무런 반응이 없는 민주당에 대해서 우리 부산의 민주진보진영 뭐 원로분들과 중진들 그리고 시민사회에서 중재에 나서고 민주당을 설득하고, 그래서 단일화가 성사되어서 1대1 대결을 통해서 검증해서 윤석열 정권을 심판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 이렇게 호소를 드렸습니다. 후보 등록일이 며칠입니까? 27일이 마감입니다. 자, 26일, 27일 양일간 후보 등록을 하죠. 그 예, 전에 그러면 후보 단일화를 이제 해낸다는 계획은 갖고 계십니까? 이제 처음에 단일화를 제안했을 때는 27일을 D-Day로 잡았는데, 현실적으로 이제 민주당이 아무런 이제 반응을 보이지 않음으로써, 제가 어제 이제 22일까지는 좀 답을 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실무 협상을 거치고 단일화 방식이라든지, 조사를 어떻게 할 것인지, 문항을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이 있어서, 현실적으로 27일까지 쉽지는 않을 것 같다. 그러나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혹시라도 단일화가 되지 않으면 끝까지 출마를 고수한다 이 생각도 갖고 계십니까? 저는 단일화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민주당이 누구보다 민주주의를 위해서 오랜 기간 싸워온 역사와 전통이 있는 정당이고, 그리고 단일화하지 않으면 이길 수 없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민주당도 알고 우리도 알고 유권자들도 아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유권자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기대를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확신을 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단일화가 이루어지기만 하면 실제로 예. 지금까지 8번의 선거에서 한 번을 제외하고는 보수정당 후보가 구청장을 해왔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단일화가 되어서 양쪽이 손을 잡고 뛰면은 바람을 일으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예. 절묘한 게임에서 절묘한 기술을 써서 절묘하게 예. 골을 넣는다면 대단한 성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저도 이렇게 공개 토론을 거치고, 그래서 유권자들이 이 보궐선거가 이제 투표율이 낮으니까 후보에 대한 관심도도 떨어지는데, 아, 후보들이 어떤 문제로 토론을 하는가, 어떤 비전을 갖고 있는가, 어떤 정책이 더 현실성이 있는가, 실현 가능성이 있는가, 이런 걸 따져보게 되면 관심이 높아지고 그럼 투표율이 제고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방식의 단일화를 하게 되면 내가 지지하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되지 못한다 하더라도 단일 후보가 된 후보에게 그 지지가 옮겨갈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정권의 비판적인 중도층들의 표도 옮아올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단일화를 하면, 이런 방식의 단일화를 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참 민주당도 머리는 좀 아프겠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논리 구성으로 유권자들에게 얘기를 하고 오늘 이 방송을 아마 수만 명이 볼 텐데요. 예. 이런 얘기를 전에 들은 국민들은 당이 단일화 해야지 라고 예. 하면 민주당이 받지 않기가 어려운 상황. 그래도 조국 혁신당이 아 이런 정도의 단일화에 대한 의지를 가진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정말 벼랑 끝에서 떨어지느냐 아니면 거기에서 손을 잡고 다시 맞잡고 가느냐 이제 이런 부분인데 엄연히 이제 자리를 놓고 싸우는 경쟁인지라 유재성 후보께서도 집중하셔야 되겠지만 민주당을 설득하는 것도 필요하고 또 민주당은 거대 정당이지 않습니까? 거기서 우리 필요 없어 그냥 뭐 되든 안 되든 우리는 우리끼리 갈 거야 라고 하면 조국 혁신당이 좀 낙동강 오리알처럼 또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고도의 정무적 판단을 하고 실무적으로 방안을 만들고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 또 이게 정치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전략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스펙스 구독자가 한 100만 명 가까이 됩니다. 예. 지금 주변에 좀 많이 알려도 주시고요. 오늘 이 예. 방송 보시는 분들이 아 조국 혁신당 유재성 후보 이런 분이다라고 알 수 있게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말씀 한번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금정구청장 후보 유재성입니다. 저는 이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사무차장을 했고 민변회원으로서 인권과 민주주의를 위해서 거리와 법정에서 싸워왔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부산시 감사위원장으로 3년간 근무하면서 행정 전반을 이 감사라는 것이 단순한 법 규정 위반뿐만이 아니라 정책 결정 과정과 집행의 투명성 그리고 효율성과 타당성까지 살피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를 통해서 시정을 혁신하는 그런 경험을 해봤습니다. 따라서 행정을 잘 안다. 그러나 행정을 잘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치라는 것은 대립하는 갈등과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타협하는 것이고 관료의 어떤 관례나 규정만을 중시하는 것을 넘어서서 창의적인 발상과 혁신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자면 관료사회 바깥에서 비판적으로 발언하고 개입해 온 그리고 더 나은 세상, 다른 미래를 꿈꿔온 그런 사람이 더 적임자다. 행정가이자 정치인으로서 역할을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리고 금정에서 민주당이 한 번밖에 해보지 못한 승리. 최근 총선에서 두 번 연속 졌고 모든 총선에서 졌습니다. 이제 민주당으로는 이기기 어렵다. 그러나 조국 혁신당은 할 수 있다. 조국 혁신당은 민주당에 실망한 지지자들 혹은 민주당이 담아내지 못하는 윤석열 정권에 대한 분노와 변화에 대한 열망을 담아낼 수 있는 정당이다. 따라서 조국 혁신당 더하기 유재성은 필승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야, 이제 이런 말씀 들으니까요. 다음부터는 보고 읽는 방식보다는 완전히 외워서 이렇게 표현하면 더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어찌됐든 좋은 정책 뛰어넘는 좋은 정치로서 유권자들에게 꼭 보답해 주시길 바라고요. 예. 조국 혁신당이든 민주당이든 범진보 진영이 더 좋은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우리 후보의 역량이 계속 그리고 줄기차게 발휘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 보고 읽은 게 아니라 그냥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더 대단하다는 생각이 제가 들어서 아유, 예. 와 이런 정도 내용을 이렇게 달달달달 외워서 하시는 거 보면 참 이 동네 유권자들은 좋겠다. 우리 동네도 이런 분이 구청장이면 더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어쨌든 예, 건성을 기원하면서 그리고 그 좋은 정치를 향한 그 마음 잃지 않고 예민 의원과 그리고 조국 대표와 오랫동안 함께 가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인터뷰 응해 주셔서 고맙고 예민 의원도 질문해 주셔서 제가 아주 영광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인터뷰 듣고 즐거우셨죠? 조국 혁신당에 대한 관심 더 많이 가져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